안녕하세요. 도철입니다. 오늘은 7월 29일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여전히 저는 빨산역에 나와 있고 지금은 8시입니다. 행님들. 아, 덥습니다. 예. 와, 이 코로나 후유증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몸이 내 몸이 아닙니다. 행님들. 아픈 몸을 이끌고 나온 만큼 오늘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행님들. 그럼 뿅. 아, 행님들 카카오로 콜 잡았고요. 동작구 상도동 갔다 오겠습니다요. 그럼 뿅. 사장님 경유지 있으세요? 경유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동작구인데. 예. 일등아. 차로 가. 근데 원래 그게 더 싸야 되는 거 아닌가? 아, 근데 사장님 카카오가요 조금 더 비싸고요. 사장님께서 부르는 대리 요금이 좀 더 싼 요금이에요. 예. 나 0288도 많이, 내 828이 오고 이렇게 많이 불쓰거든. 예, 예. 근데 왜 그렇게 차이 나지? 거기 있잖아. 아, 왜냐면은 광역 대리는 그 회사들이 많아가지고 손님 유치하려고 요금을 최대한 싸게 부르는 거고요. 아. 카카오는 그런 게 상관없이 그냥 딱 정해진 가격. 거리상으로 딱. 예? 거리상으로? 예. 그리고 오늘 금요일이라서 아마 15,000원 조금 힘드셨을 수도 있어요. 과속 방지턱이 연속됩니다. 예, 전도 드릴게요. 아이고. 예, 산다, 3만원. 왜? 얼마에? 예, 35,000원. 아, 예, 사장님. 감사합니다. 예, 가보겠습니다. 예. 많이 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9시 반이고요. 1출 완하고 바로 2출 잡았습니다, 형님. 아, 근데 1시간 걸린 이유는 도착지에서 새로 출발하는 경유였기 때문에 현장 결제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따지고 보면은 지금이 이출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형님. 두 번째 콜 향해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동작구 사당동입니다. 네, 들어가세요. 아, 덥다. 아, 행님들 10시고요. 이출 완했습니다요. 맞다, 덥다. 너무 더워서 버스 타고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긴 어디야? 나도 모르겠습니다. 용산 뭐 이천동인지 뭔지 뭐 그렇습니다, 행님들. 진짜 덥다. 어머, 덥다. 아, 행님들 지금 10시 반이고요. 신용산역에서 삐대다가 여기 강남구 이런 동 가는 카카오 세 번째 콜 잡았습니다. 너무 덥습니다. 아, 이 더위에 이거, 아,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형님들. 어쨌든 나왔으니까 열심히 하고요. 복귀 콜 잡히면 그냥 집에 들어갈랍니다. 아, 이건 아니야, 이거. 너무 덥습니다. 위에 오는. 아, 예. 예. 아, 행님들 11시 25분이고요 3출 완했습니다. 여기는 대청역이고요. 겁나 덥습니다. 버스 타고 저기 송파 쪽으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행님들. 아, 짱나, 버스 오네. 아, 행님들 버스 이동 중에 골 잡았습니다. 4출 갔다 오겠습니다. 아, 나 행님들 한정거장이 꽤 멀리 가가지고 골 치서 눌렀습니다. 다리를 건너가지고 가락
예, 가보겠습니다. 아. 예. 아, 형님들. 12시 40분이고요. 왕심님. 저거 뒤집었습니다, 형님들. 집으로 가는 콜이나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아, 덥다, 진짜. 아. 아, 형님들, 한시고요. 아, 삥콜인데 요금이 괜찮아서 바로 잡았습니다. 예. 홀딱 다녀오겠습니다, 형님들. 예, 가보겠습니다. 예. 와, 개 꿀콜 삥콜이었습니다, 형님들. 제네시스 부자 누나였네. 아무튼 뜨밤 보내시고요. 예, 정자와 난자 잘 만나서 10개월 후에 예쁜 이세를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형님들. 아싸, 나이스. 형님들, 방금 전 엠버스 타고 집으로 가는데 강서구 들어가는 복귀콜 잡았습니다, 형님들. 아따, 힘드네. 여기는 어디냐? 뭐 광장시장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형님들, 복귀콜 타고 집으로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형님들. 아, 개 박시다, 박시. 아, 형님들, 복귀콜인데 이것이 이 더워 뒤지겠는 욕 나오는 상황이지요. 아니 씨, 야간에는 택시도 할증이 붙는데 왜 대리는 할증이 안 붙어. 개 짜증나는 시스템입니다, 형님들. 아무튼 저는 마콜 타고 집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집에 가면 새벽 4시 될 것 같습니다. 아, 여기서 강서구 가는데 무슨 30분 40분 걸리지? 아, 나 개킹 받네 이거. 아무튼 형님들, 마콜. 아, 이 새끼 왜 안 와. 아, 짜증나. 아, 저 형 개념이 있네요. 늦었다고 용돈을. 야, 이러면 내가 미안해지잖아. 막 혼자 막 상욕을 하고 있었는데. 아, 형 미안해. 예, 여기 있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예. 아, 형님들, 여기는 강서구청이고요. 새벽 3시입니다. 저는 운행할 힘이 없습니다, 형님들. 이대로 집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수삭대고 난리여. 방금 전 손님은 자기가 늦게 왔다고, 와, 양심적으로 팁을 주는데, 이거. 부끄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왜냐? 기다리면서 욕이란 욕은 겁나게 했거든요. 아씨, 빨리 막 하면서. 아,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형님들. 열정적으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여기 7777 됐는데요. 오. 강서구에서만 다니세요? 아, 아니요. 가보겠습니다. 아, 형님들, 3시 25분이고요. 여기는 신방화역입니다, 형님들. 여기서 N64 막차를 타고 저는 집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형님들. 오늘 저희의 이 영상 봐주셔서 또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뭐 댓글 뭐 이런 거 다 남겨주시고요, 형님들. 아, 오늘 더운데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형님들. 토요일 내일은 못 나옵니다. 예. 집에서 일해야 됩니다, 형님들. 아니, 그건 그러고 너무 덥습니다. 네. 아무리 돈도 돈인데 왜 이렇게 더워가지고 살겄나 이거, 형님들. 아, 전업으로 하시는 우리 형님들 정말 존경의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형님들. 그럼 형님들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요. 예예. 예. 그럼 내일 봬요, 형님들.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요.
그럼 뿅. 충성.